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와이와이!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 핫도그TV의 깜짝빠워. 오늘의 컨텐츠 수제 대 프랜차이즈. 수제 햄버거 대 프랜차이즈 햄버거. 네. 제조 과정을 아까 되게 철저히 네. 비밀로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슥슥 엿봤는데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김PD인가요? 근데 저는 손만... 아! 오늘 김PD가 만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근데 저 이번에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관심 없어? 진짜로요. 왜 안 믿어? 대표에서 뭐 좋아하세요? 맥도날드는 아무래도 상하이 스파이시를 먹어야죠. 롯데리아 한우 불고기 먹어? 아재 먹어. 아 롯데리아가 아재예요? 네, 롯데리아 아재 먹어. 아저씨라고? 아 맞아! 그 감자 그 양념감자 양념감자! KFC는 저는 신거 먹어. 블랙라벨 4인치 들어고. 어 블랙라벨. 아 버거킹 아 버거킹은 저로 가야지. 화트로 치즈. 그럼 화치. 화트로 치즈 와퍼로 가야지. 거기다 마요네즈 추가는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줘야 되고 살찌니까 아메리카노로 먹어줘야 되고. 저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저희 너무 익숙하고 맛있는 것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수제를 먹을지 누가 요거를 그 프랜차이즈를 먹을지 어떤 게임을 통해서 정해지죠? 오늘의 메인 게임. 햄버거 네. 퀴즈. 네, 햄버거 퀴즈. 미국의 3대 버거는? 이네나우. 네. 이네나우 이런 것도? 쉑쉑. 네. 파이브맨? 아, 파이브맨이 아니야? 이네나우. 네. 쉑쉑. 이렇게 죽어 먹는다. 파이브 가이즈. 띠링 띠링. 인스턴트. 프랜차이즈 수제비. 자, 첫 번째 햄버거 수제. 아 다행이다 김민지 거 안 걸려가지고. 아. 어? 제가 말했던 한 남자. 좋았다. 어디 거 같아요 너? 롯데리아지. 어떻게 알았지? 수제 버거들은 한 입에 먹기 어려워. 나 같은 아가리 큰 사람 아니면은. 멋있습니다. 우와. 와 확실히 수제랑 프랜차이즈는 달라요. 햄버거 되게 얌해요. 달타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햄버거를 왜 먹어요? 재료가 와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나는 버거 맛이 전혀 안 나고 국가 향이랑 소스가 마요네즈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신선한 느낌이 많이 나요. 맛이 어때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불고기 버거를 좋아했어요. 싸기도 싼데 애들 입맛이 딱 맞아. 달달해가지고. 맞아. 그 양도 딱 적당하다. 알겠대. 저분은 그런 거 임원 해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얘가 회장인데 부회장이었어. 진짜야. 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랬고 그냥 하기 싫었는데 좀 비정기가 안 하면 안 할래요 이랬는데 애들, 진짜 그랬어. 애들 다 뽑아줬어. 다음 문제 주세요. 챌리와퍼X와 가루 쿡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네. 품절인 관계로 그냥 점토로 햄버거를 만들었어. 잘 나가나 보다. 못 먹는 거야? 네, 우리 대신 햄버거 잼들을 준비했으니까. 어, 좋다. 아, 여기서 챌리와퍼 나 이거 알아. 이거 엄청 비싸.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내가 아는 거 나와서 나 신났어. 알았어. 비교해 주세요 한번 크기를. 입만 입만 뜰까 봐 바로. 숟가락! 잠시만요. 숟가락으로 패티만 퍼먹으면. 진짜 ㅅ끼 파워 나간다. 뭔가 싸주는지 좀 그만하세요. 엄마이니까 한 입에 드시고 남은 건 다시 넣어주세요. 아 아쉽다. 아시죠? 원래 햄버거는 이렇게 싸먹는 게 아니고 장갑으로 해서 먹어가지고 알아요? 갈게요. 할라피뇨 맛 나네. 근데 여기 따갑지? 얼얼한데? 맵다 이거 많이 매운데?
어때요? 맛있어요? 아, 네, 맛있다. 저는 근데 아까 식사 다 해가지고 사실 디저트 먹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몬스터 엑스버거는 꼬꼬한데 매운 거 못 먹으시는 분들은 절대 못 먹어요. 진짜 맵지? 좀 매워요. 나 아까 맵더라고. 다음 햄버거 주세요! 돌아온 타임타임! 야야! 나왔다 나왔다 콜라! 이야! 오늘의 게임은 포스트잇 게임. 아, 나 이거 잘 못 이기는데. 다섯 개씩? 아, 내 눈! 한 번씩 누를 기회 줄게요. 시작하기 전에. 야, 내가 질 줄 알았어. 침이야, 콧물이야. 너무 열심히 만들었다. 어우, 두통이야. 프랜차이즈 감자튀김, 수제 감자튀김, 펩시콜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냥 감자튀김이랑 사왕이 달라. 딱 쪼름한데 거기 치즈까지 있어가지고 더 딱 쪼름해요. 너무 중독적인 맛. 맛있다. 굉장히 약간 고급진 느낌? 수제 같은 느낌 딱 나네요. 어, 나 콜라 내가 또 죽나? 아, 대신 해주는 거야? 끝나세요? 저 사실 한 몸이에요. 대신 맵! 너의 욕구를 풀어줄게. 오케이, 써는 동안 한 10분 걸릴 것 같거든요. 와, 개맛있다. 사이버거 수세야. 계란도 들어가 있네. 계란이랑 햄 들어가 있어서 아침에 약간 브런치 향이 살짝 나다가 치킨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안에 충실을 하다. 내장 파괴버거. 뭐지? 무슨 느낌이냐면 온갖 그 소고기에 삼겹살에 닭고기에 치킨에 이거를 한 번에 먹는 느낌이랄까? 다 들어있어, 온갖게. 언더 레버블이야, 진짜로. 어때요? 여기 민피디 신경 많이 썼지 않으세요, 음식이요? 괜찮은데요? 다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응. 이거는 쉼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언빌리 버블보다 인크레더블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사이버거 확장판 느낌인데 이거는 징거버거랑 약간 쉼프버거랑 합친 느낌? 자, 다음 건강버거. 나름 근데 구색 갖췄어. 난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아보카도에다가 건강식이다, 건강식 완전. 건강해, 건강해. 어, 좀 쓰다, 근데. 몸에 좋은 건 역시 써. 뭐지? 이게 유피디가 직접 만든 소스거든요? 뭐 먹었는지 한번 근데 맞춰주세요. 마늘. 아, 잠깐만. 마늘 소스. 잠깐만, 친구야. 꿀 많이 넣었어. 아, 왜 그래? 야! 야, 매워! 뭘 쳐놓은 거야, 여기다가! 다진 마늘인데 그거 알아요? 마늘보쌈에 올라가는 그 마늘 소스? 아~ 그거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고 싶었어요. 그거 찍어 넣었어. 왜 싶었다니 희망형 문장이냐고. 아, 근데 전 맛있어요, 저 마늘 소스. 나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한입만! 맛있어요. 오. 국장! 갑니다.
응. 이거 미친 소스인데? 너무 안 들어보는데 알았어. 이거보다 훨씬 맛있다. 언블리버블. 난 이거 팔아도 돼. 오늘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수제 대 프랜차이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확실히 계속 먹으니 고맛이 고맛? 수제가 그립다. 맛있다. 계속 먹었던 고맛이 그립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맛있고 더 재밌는 각자 오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